는 자리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근데 보니까 이 강의실은 지금 여기가 찍히네. 여기가. 자, 안녕하지. 자, 수업 듣다가 빵 터지라고 한 번씩 우리 하진이를 불러주도록 합시다. 오늘 결석자. 제발 결석 좀 하지 마. 나 이거 저 안 찍을 거란 말이야. 알겠지? 와도 학원 와서 뒤져. 알겠지? 날 봐. 맨날 학원 와서 봐. 학원 수업하고 있잖아. 그치? 학원 와서 좀 봐, 얘들아. 학원에 와. 결석하지 마세요. 자, 진정하게 빨리 펴주시고요. 아, 나 매트리얼 중간에 안 들고 왔구나. 진짜가 잠깐만 들고 올게. 이제 시작합시다. 자, 휴일이 무언가를 계획할 수 있어 없어? 인간의 휴일을 계획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무슨 개념?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 뭐였지? 수동의 개념으로 보셔야겠지. 완료의 개념으로 보셔야겠다. 수동과 완료의 개념 둘 다 체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잘 없을 수가 있어서 필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넘어갑시다. 좋아? Our family 동사 best friend.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표현 나와있지 뭐? 스팬드 다음에 누가 올 수 있지? 목적. 아, 그 목적어 자리 누구 나오지? 시간. 그렇지, 시간이 나. 본. 그렇지. 그 다음에 누구 나와? ing 나오셔야겠죠. 본 on ing 둘 다 쓰실 수 있는 개념이지. 됐어?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했지? 하는데. ing 하는데. 그렇지. 시간을 보내다. 그 다음에 돈을 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목적어 자리 advance라는 무슨 개념 들어가 있지 지금? 시간 개념 들어가 있다 라고 체크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preparing부터 family reunion again 체크해 줄 수 있겠다. 됐지? 자, 그 다음에 to be held AM 참여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t a lovely mountain cabin in Oregon AM 처리하실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설명할 거 두 가지 포인트 더 있어요. 뭐 있게? 스탠드 시간도 ING가 나왔으면 얘랑 빙글되는 건 누구 있어? 부족. 또 시간 개념 나올 수 있는 애 있잖아. 동사. 이 테이크스. 그 다음 시간 나오고요. 테이크는 특징이 뒤에 누구 들고 가야 돼? 초보장사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조군 ING를 구울래, it 들고 올래 선택을 하셔야 될 수 있어요. 알겠지? 됐어? 자, 그리고 주어가 당연히 여기에서 나올 패밀리가 됐으니까 초보장사 썼으면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도 써줄 수가 있겠지. 주의하세요. 자, 한 개 더 있습니다. lovely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는 ly가 붙어있을 경우 품사 무엇으로 본다? 부사로 본다. 근데 lovely는 품사가 무엇인 것으로 외워야 된다? 형용사인 것으로 외우셔야만 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힌트 또 다시 A가 나왔네요. A 뭐지? 관사를 의미했고요. 관사는 항상 누구랑 붙어다녀? 관사 뒤에는 누가 나올 거라는 힌트야? 명사가 나올 거라는 힌트지. 그럼 얘는 부사가 될 수 있니 없니? 없겠지. 마운틴 캐빈이라고 하는 하나의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보셔야겠다. 처리할 수 있겠니?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질문 답, 질문 답. 그래서 question, answer, question, answer, question, answer, question, answer. 자문자 답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는 딱히 부정문서 할 게 없어요. 그죠? 자, 해석해 봅시다. 자,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이 원격간 휴가에, 계획된 휴가에 뭔가 즉흥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 심지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제 뭘 타고 가서 이걸 모든 걸 다 계획을 해놨던 거예요. 보통 가족 계획이라고 하면 그러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완벽하게 계획된 휴가에 있어서 뭐가 잘못될 수 있었을까? 자, 우리 가족은요 몇 개월을 보냈어? 뭐 하는 데 있어서?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는 거야. 그 말은 이 말을 다시 돌려서 말하면 열심히 준비를 했다라는 말이겠지. 이 말에 대한 다시 한번 설명을 풀어서 해주고 있는 거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planned holiday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며칠을 보낸 게 아니라 심지어 그 시간이 어떻게 됐어? 몇? 개월까지로 엄청 장기간 준비를 한 거야. 뭐 예를 들면 12월이겠지. 당연히 크리스마스니까. 근데 8월부터 준비했어. 그럼 거의 막 4개월 준비한 거잖아. 그치? 엄청 오래 준비한 거겠지. 자, to be held. 자, 가족 계획인데 어떤 가족 모임이에요? to hold가 아니라 to be held니까 to be PP 무슨 개념이지? 수동의 개념이 들어가서 이 모임, 즉 개최될 모임이겠지. 그래서 to hold가 아니라 to be held라는 모양으로 나와 있다는 거 체크하세요. 어디에서? 아름다운 산장에서 오레곤에 있는. 됐어? 마운틴 캐빈 하면 산장이라고 그냥 해석하셔도 돼요. 굳이 산기슭 오두막 이렇게까지 뭐 하실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캐빈이라고 하는 게 오두막이구나. 이 정도만 알아놓으면 돼. 자,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
원래 당초 계획은 이거였는데 문제가 생겼어 라고 시작을 했네요. 자, 장소 멋졌고요. 시간도 완벽했죠.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어때? 너무 멋지고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여행이 됐어야 했는데 결과가 어땠대? Disastrous. Disaster에 가까운 단어죠? 끔찍한, 절망스러운 이라는 뜻이 있었지? 어이씨 갑자기 어이씨 나 지우개를 처음 써가지고 뭔가 내가 쓰던 칠판이랑 달라. 좀 더러워. 아니야? 나만 그렇게 느껴져? 뭔가 나 그래도 칠판 관리 되게 열심히 하면서 쓰지 않았니? 되게 우리만 칠판 되게 깨끗했었는데, 그지? 아, 근데 나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아, 갑자기 막 마음이 아파요. 내가 열심히 관리하는데 칠판. 아, 참.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너무 싫어. 아, 참. 내가 한번 여쭤볼게. 다시 방법을 강구해볼게. 자, 가보자. 치워. 아, 동사. Start to rough. AGM 처리할게요. Let and quickly roll words.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치워. 더 센츄리 그 다음에 동사 헤이 그 다음에 the past fingers last 목적어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grounding부터 끝까지 ADN 처리하시면 되겠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쳐 동사 to get out 목적어 on the last flight to Portland. 됐어?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또 체크해볼까요? 엔드가 연결한 줄 대상 누구? 스타트하고 스타트하고 그룹 연결을 해서 무슨 연결? 병렬 그 연휴가 시작되었고 악화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해석이랑은 조금 매칭이 잘 안 돼. 왜? 뭔가 연휴가 뭔가 발이 달린 존재는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생물이 아닌데 얘가 뭔가 시작되었다라는 느낌으로 쓰였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의식적인 표현으로 여기서도 어때? 눈보라가 강타했다 하듯이 그냥 연휴가 시작이야, 연휴의 시작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능동이라는 거 갑자기 수동 여기서 끄집어내면 안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아까 grown은 무슨 용사라 했지 쌤이? 불완전 동사라고 했어. We become get grow 했을 때 네 번째 동사가 있었지. 그래서 여기도 이다, 되다, 불완전 동사. 그리고 이 강의실이 조금 다른 강의실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아까 니네 자습할 때 내 목소리 안 들렸냐? 일강의실보다 잘 안 들려. 아, 일강의실보다 잘 안 들려? 다행이다. 왜 지금 일강의실은 왜 그렇게 잘 들리지? 쌤이 소리를 많이 들려서. 아니야, 나 여기랑 저기랑 똑같이 수업했어. 근데 저기 가서 잘 들리는 것 같아. 근데 여기의 장점은 그거야. 내 소리가 들리는 대신 다른 강의실 뭐야 나야? 기분인 것 같은데? 다른 강의실에 뭔가 문 쾅쾅 소리가 더 잘 들려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자, 그다음 문장 가보도록 하자. 그다음 문장은 논리자들의 살아있는 생체처럼 체크를 했는데 여튼 이계장도 그냥 최악의 지진이 어디를 강타했다라든지 눈보라가 강타했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컴마 다음에 ing가 등장하면 그냥 뭐지? 분사. 네, 분사구문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분사구문 주의사항 항상 뭐였어? ing로 남아있는 게 맞는지 ing가 생략되고 pp로 남아있는 게 맞는지 체크하셔야겠지. 자, 그러면 지금 ing가 맞는지 틀린지 체크해보려면 누구 보셔야 돼? 그렇지. 분사구문을 체크하시려면 주절의 주어를 확인하셔야겠다. 주절의 주어가 누구였죠? The Blizzard of the Century 라고 하는 부분이 주어겠고요. 저 새끼가 지금 강타하듯이 저 새끼가 이거 못하게 한 거잖아. 그치? 저 눈보라 때문에 저 새끼 말하게 했으면 막 이런 느낌이죠 지금. 그치? 그래서 분사구문 이런 연결해서 지금 ing 맞다고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엔데부터 누구 연결했지? 엔드가 또 누구 연결했지? 그라운딩. 그렇지. 그라운딩이랑 이렇게 두 개를 또 다시 정렬로. 그래서 후치 분사구문이 두 개가 딸려있군요 라고 하시면 되겠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매니저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겠지. 자, 오레곤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던 아침에 뭐가 나와버렸어? 블리자드. 첫 번째 고난 신호 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첫 번째, 이 휴일을 멈췄던 첫 번째 주먹은 누구예요? 세기의 블리자드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야? 100년 만에 소리난 블리자드입니다! 막 이런 것들 뉴스에서 볼 수 있지. 100년 만에 폭염입니다! 아마 올해 뉴스에도 많이 나온 것 같아. 이게 몇 년 만에 최고 기록을 찍었습니다. 왜냐면 짝꿍 선생님 운전하면서 이제 라디오 듣고 오잖아요. 그럼 짝꿍 그런 정치이랑 그 다음에 날씨 얘기를 드럽게 많이 듣게 되거든? 날씨 얘기 중에 티베트에 눈이 미친 듯이 녹아가지고 우리나라에 고기압을 엄청 상승할 거래. 그 말은 올해는 역대급 동해 중에도 역대급이 될 확률이 아주 높대.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5월 말인데 벌써 더 뒤질 것 같잖아요. 7, 8월에 그냥 죽을 것 같아요. 힘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숙자 쉼터가 많아지고 있대. 자, 그 다음에 이 세계의 눈보라가 어디? 태평양 서북쪽을 강타했어. 그래서 대부분의 비행기가 뭐하지 못할, 그래서 뭐하겠지? 그라운딩. 그렇지, 이륙을 못하게 하는 거. 이륙 뭐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거. 블리자드가 그 상륙하면 왜 그걸 못해? 이륙이랑 착륙. 활주로가 첫 번째 안 보이고 두 번째 블리자드가 뭐야? 말 그대로 바람이 미친듯이 부는 거겠지. 니네 태풍 오면 비행기 떠 못 떠? 못 뜨잖아. 이게 비행기도 어쨌든 그 한낱 철조가리에 불과해가지고 자연의 힘 앞에서는 우그러지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미친 듯이 불면 강풍경보가 뜨면 또 비행기들이 이착륙을 못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비행기가 결항되었고요. 나머지는 우회하게 될 때 리라우팅. 우회하게 되었다. 즉 원래 뭐, 원래 그 이륙해야 될 차, 아니 착륙해야 될 그 공항? 어 그치. 공항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공항으로 넘어가 있던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가까스로 겟아웃을 하는 건 뭐예요? 원래 살던 지역을 벗어나는 개념이 카타프싱하는 게 되는 거야. 됐어? 원래 겟아웃 하면 뭐야? 나가! 꺼져! 이런 느낌이잖아. 얘네가 살던 곳을 겟아웃! 나가는 개념이라 탑승한 거예요. 어디로 향하는? 포틀랜드로 향하는 마지막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오케이? 지문이 막 모의고사보다 훨씬 쉽죠? 지문도 아니죠, 이건? 이렇게 하다 보면 깨끗해지지 않은 안 해봤다. 뭔가 소리도 달라. 소리도 달라? 왜? 여기가 더 쓱쓱거려? 네. 여기 안 들어. 너무 높아 그거다. 근데 왜 옮긴 거예요? 뭐 정확히? 왜 나한테 그래? 나에게 권한이 없어 육피야. 이게 그냥 쪼매나만 강사일 뿐인 나에게 그래. 나는 기본적으로 별로. 일하는 곳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습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짱박해는 걸 제일 좋아한단 말이야. 냅두고 있으면 조용히 짱박해서 알아서 일 잘하고 있어. 강의실 옮긴 건 나의 의지가 아니다. 그리고 다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대부분 선생님들의 의지가 아니다. 뭐냐? 니들 인원수에 대한 문제다. 인원수가 많아지면 큰 강의실로 갈 수밖에 없고 적어지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원을 쓰시는 선생님이 큰 강의실을 쓰시는 게 낫겠지. 그래서 인원수가 항상 많다? 항상 큰 강의실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친구를 데려. 우리가 항상 같은 강의실을 쓰려면 인원이 많아야 된다. 자, 추워? 공사? 5월에 끝나면 혼난다. 5월에 끝나면 혼나. B+IN 지능시대 교환하고 있었어. 이거 만약에 잘 분석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We were exchanging high five 하면 뭐하래? 우리는 하이파이브를 교환하는 것 자체가 돼. 우리는 기계야. 계속 이러고 있는 기계가 돼버리는 거야. 돼? 안 돼? 안 되겠지. 이거 절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전원사 똑바로. 아이고. 요 개념이 되면 얘네 둘의 관계가 똑같아야 되고요. 요 개념이 되면 요 둘의 관계가 다르셔야 돼요. ing와 주어의 관계가. 알겠니? 그래서 진행시대인지 아니면 도어로서의 동명사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이파이브를 교환하고 있었어. 서로 뭐 짝짝꿍 이러고 있었던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엔드가 연결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스트레인저나 얘기니 여기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얘는 버브2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뭐 하기 시작했어? 기대하기 시작한 거겠죠? anticipate 또 단어 스펠링이 낯설어요. 저런 단어 모르겠어요. 하면 망해. 기대하다 라는 뜻. 자, 그 다음에 맨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ADM 처리하실 수 있겠네요. 접속사, 그 다음 동사.
상추 이렇게 마셔야겠죠? 됐어? 네. 자, 이 컴마 있으님은? 아, 동격이라고 못하네요. 갑자기 지 이름 소피아, 지 그 동생이들, 그지 여동생이 이름을 말해주고 싶었대요. My little sister Sophia, 그지? 자, 그 다음에 온보드 하면 뭔가 탑승한 상태인 거잖아요, 사실. 그럼 온보드 필름은 뭐지? 기내소고는 영화, 기내 영화예요. 기내소고는 밥. 기내식이라고 하겠지, 그지? Onboard meal이라고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내 영화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우리는 막 하이파이브를 교환하고 있었고 기내 영화를 기대하기 시작을 했어. 뭐였을 때? 내 여동생 소피아가 주방 기침하고 throw up 했다는 건 뭐야? 토했을 때. 됐어? vomit이라는 단어도 물론 토하다라는 뜻이지만 throw up 자체도 뭔가 목근형이 있던 걸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는 개념이라서 토하다라는 똑같은 동의어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뭐겠어? 고난 후. 그렇지. 두 번째 고난의 시작점이다 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지. 아, 그 동생이 두 마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뭔지 알아요. 자, 다음. 절대 동생은 두 명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 아들이 두 마리 있어야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자, 추워. 동사. 그 다음에 사실 넓어스 빼고 루켓을 동사 처리하고만 목적어 처리하시면 되죠. 루켓 어제를 향해서 바라보는 거, 누구를 보는 거겠죠. And hand over our spare napkin. 자, 그다음 handbag. 이제 그다음에 it happened again. 그래서 그거에 대한 따옴표가 뭐지? 대한 설명. 여기에서 이시 가리킬 수 있는 게 뭐야, 얘들아? 기침하고 two cups and a puke 설명해줄거야. 됐어? 그리 또 다시 발생했어. 됐지? 됐어? 동사 verbing a wine 다음에 with a vomiting baby. 이거 진짜 나쁜 새끼예요. 지금 동생한테 토하는 얘기라고 하고요. 그죠? 좋은 새끼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체크할부터 해봅시다. 엔드가 연결하고 있는 주 대상 누구? 동사랑 동사끼리 또 연결을 했어요. 무슨 연결? 정렬 연결로서 엔드가 또다시 공통된 주와 일단 위! 생략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지? 자, 이시 뭐였는지는 이미 설명해줬었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 갑자기 have a pp 나오시네요. 무슨 시제? 그렇지, 현재 완료 시제. 자, 그리고 been이라고 나왔어요. 미동사의 pp형으로 나왔네요. 그럼 네 가지 용법 중에 뭘까? 경험사 하셨어요. 완전 개결 중에 경험이었겠죠? 자, ever도 들어가 있으니까 경험에서 가까워져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ing 나왔네요. 누구 꾸며주고 있었어? 애기를 꾸며주고 있는데 그 베이비가 뭐 할 수 있는 동작? 마미시라는 동작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능동의 관계로 보셔서 마미링 베이비라고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우리는 걱정스럽게 엄마를 바라봤고요. 우리 여분 랩키는 엄마한테 준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또다시 발생해서 즉 두 번 애기가 콜록콜록한 다음에 웩 하고 토하는 거. 자, 그녀는 비행기에 존재해 본 적이 있나요? 있어 본 적이 있나요? 누구와? 토하는 애기와. 즉 그 애기 토 냄새도 장난 아니죠, 사실. 특유의 그 엄마 젖이나 분유밖에 안 먹는데도 그 특유의 그 향이 있어. 그 이미 얘기했어. 멀미를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저 토 냄새를 맡잖아요? 그럼 나도 같이 토하게 된다? 그럼 우리 엄마 질색 팔색을 했다? 그런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집중 안 하고 잠 깨라고. 원래 중간중간 개소리 타임이 들어가 있어야 좀 잠을 깨시더라고요. 더러우니까 잠이 깼지? 그럼 성공적이야. 잘했어. 잠 깨면 되는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오늘 덥냐? 자, 추워! 동사! worried 오겠죠. 그 다음에 above부터 my poor baby sister AGM. 그리고 사실 얘는 be worried about 이거 수거 개념으로 많이
많이 암기시키셨던 것 중에 하나죠. Be filled with, be worried about, be interested in 이런 식으로 창원이 단위 묶어 다 있는 애들. 자, 그 다음에 and sorry 라고 했네요. sorry가 뭐야? 품사 뭐야? 뭐라고? 형용사. 그럼 뭐 처리해주세요. 됐어? 그럼 누구랑 누구 연결? 얘랑 얘랑 감이었어. 됐어? I sorry라고 안 하고 I am sorry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 비동사랑 붙어있는 개념이니까 형용사였구나. 아 생각보다 내가 품사를 인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었네. 다시 한번 생각 체크해 보시면 돼요. 다음 다음에 sorry for my cute slattered mother. 이 새끼 단어 말하는 거 보소. 정말 함성적으로 단어를 말해 놓으셔야 돼요. cute slattered mother라고 했어. 그럼 cute가 뭐였어? 토사물이었고 slattered 흩뿌려진 이제 코사물 범벅이 돼 막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엄마한테 수식을 시켰네요. 그죠?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지가 단어 만든 개념이에요. 연결시켜 놓은 개념. 그 다음에 I was also mortified 뭐겠죠? by the wrinkles and noses of the passengers around us. AM이고요. 사실 이 부분 얘를 꾸며주는 AM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쭈 The flight attendant called for a doctor over the intercom. 어, 앞에 있는 부분은 AM 처리하시면 되겠지. And even provided 누구한테 연결? 누구한테 연결? 그 다음에 Unfortunate passengers 이거 체크하셔야겠지.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수거 개념 뭐가 있지? Provide A, B, D, C 뜻이 뭐예요? 이게 B 그렇지! 잘했다. A에게 B를 M부터 6 사이는 또 얘를 꾸며주고 있는 AM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디에 존재하는 승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부터 끝까지 AG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어? 응. 자, 그 다음에 Protect A from B는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후에라고 하니까 몇 번째 앞서 후 나온 것과 뒤에 나온 개념을 분리를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행동 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라서 이거 무슨 표현? 서술 표현 들어가 있죠. 그렇지? 서술 앞에 보통 그 다섯 번째라고 해서 정관사랑 잘 붙어다니는 서술 최상급들. 그다음에 자 엔드가죠 연결한 거 조사랑 동사 병렬 연결 연결해줄 수가 있었지. 인터폰이 인터컴이 뭐야? 기내전화. 기내 전화야 기내 전화. 기내 전화. 오케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통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승객들 전원에게 자, 뭐 우리 뭐 항공사를 이용해주신 뭐 땡땡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몇 번 펜 비행기로 뭐 어디로 가는 거고요. 뭐 도착 시간은 언제 도착 예정입니다. 뭐 이런 거 맨 처음에 알려주고 시작하잖아요. 그치? 그거 인터컴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혹은 뒤에서 뭔가 갑자기 통계문서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럼 앞에 있는 기장한테 빨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때도 이제 인터컴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그리고 정말 드문 케이스지만 그런 방송 나올 수 있어요. 진짜로. 기내 혹시 의사가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찾을 때도 있어요, 실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별로 할 거 없지?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2분도부터 컴마까지 네, 양보의 부사절이니까 양보 접속사 이제 ADM 처리하셔야겠지? 양보의 접속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양보의? 전치사, 양보의 전치사에 누가 있지? despite랑 in spite of 두 가지 다 배우셔야겠죠. 그리고 despite랑 in spite of는 뒤에 뭐만 온다? 명사만 와야 된다. 오케이. 자, 뭐 비록 내가 걱정됐지만 내 불쌍한 여동생에 대해 자 그러면서 유감이었지만 뭐 누구에게 있어서 또 투성물이 범벅된 엄마에게 굉장히 안쓰럽게 느껴졌지만 엄마가 되게 불쌍했지만 나는 또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 왜? 주변 승객들의 찌그러진 코에 이제 냄새나니까 아무래도 표정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 얘기하는 거야. 자, 비록 다섯 번의 분출 후에 승무원이 뭐 했어요? 의사를 불렀지 뭐로? 인터폰으로 부른 거야. 자, 그리고 뭐 했어? 이 불쌍한 승객들에게 쓰레기 그 봉지를 제공해 줬네. 되니? 어떤 승객이에요? Surrounding seat 하면 애기 토하고 있던 애기를 중심으로 사이드 좌석들이겠지. 됐어? 그래서 Surrounding seat 둘러싸고 있네. 우리 지우 졸렸다. 우리 지우 좀 감기 속도가 천천히 느려지기 시작했다. 지우야 정신 차려. 자, 뭐 하기 위해서 이 비닐봉지를 줬지? 뭘? 옷을 보호하는 거예요. 옷을 뭐로부터? 스프레이라고 했어요. 샥 뿌려진 거 뭐? Sour milk. 그러면 여기서 밀크는 어떤 개념이겠냐? 누가 사람 위에 뿌렸어? 아니잖아. 뭐겠어? 이게 토산물이죠. 머밋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 시큼한 위에 분칠로부터 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 언어 선택 대단한 동생이에요. 대단한 오빠 이거. 얘 성별 나왔니? 아니요. 안 나왔지? 아 오빠인지 언니인지 모르겠네요. 이러고 오빠였으면 이제 커 가는 내내 놀렸겠지? 야 너 기억나냐? 네가 몇 개월 때 말이야 비행기 타고 갔는데 네가 쳐내가지고 나 그때 쪽팔려 뒤지는 줄 알았어 이러고 이제 죽을 때까지 놀린 겁니다 사실. 자 그 다음에 추워? The doctor 그 다음에 동사 report 그 다음에 날짜 못 잡아절이지 그 말은 대세 쓰이만 명사절 접속사라고 얘기해줄 수 있겠죠? 소피아 Most likely just had it 여기 전부 다 부사처리 원래는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 standard is on a virus 어쩌고 라고 해줄 수가 있겠지 됐어? 네 자 리포트의 원래 뜻이 뭐야? 네? 리포트 보고하다 뭔가 의사니까 전문적 용어를 쓰기 위해서 그냥 말했다고 또 닥터 사이드라고 하는데도 괜찮은데 그냥 살짝 조금 그래도 진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단어의 뉘앙스를 리포트라고 해줄 수 있고요 사실 그냥 표정 그냥 말했어 라고 해석하는 게 더 편해요 오케이? 자
자,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한 번에 빠른 진찰 후에 의사는 말했죠. 소피아가 아마도 일반적 위바이러스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뭔가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들이 되게 급격하게 잘 나타나서 사실 세균성보다. 그래서 보통 노로바이러스 이러면 위로 뿜고 아래로 뿜고 둘 다 하는 바이러스들 그런 거. 그리고 원래 식중독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이 좀 시름시름 앓기도 하는데 노로바이러스의 특징은 겨울에도 걸린다. 겨울에 걸릴 수 있는 바이러스다. 그리고 조금 급성으로 증상이 많이 나와서 진심 위로 뿜고 아래로 뿜고 다 해요. 그래서 보통 수액 맞으러 갑니다. 많이 뿜잖아. 무조건 포칼이야. 알겠지? 무조건 이온음료를 생명수처럼 주고 살아야 된다. 자, 쇼! 봉사! Relieved. 너네 스윙? 여기에서 문어표를 넣은 건 뭐야? 사실 대화처럼 얘가 그냥 자기 일기 쓰듯이 편안하게 글을 사실은 썼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삽입해서 끼워넣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No one wants to start a family vacation smelling like vomit. 됐어? 태관이 졸립지? 아니요. 살짝 템포가 왜 아예 EM이야 미안. 이렇게 하시는 게 낫죠. 자, 그 다음 주어! 이런 improved 동사고 그 다음에 much 이제 last chapter 끝까지 EM이겠죠. First. 자, 그 다음에 추어! Have snowed. 다음에 almost 24 inches in a day.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since부터 콤마까지 ADM. 시간 내에 수업을 끝내기 위한 나의 처절한 움직임을 보아라. 이것을 본다면 그대들은 대답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지 되거나 오늘도 대답 소리가 잘 안 들려. 나이랑 태본이 대답 소리 잘 들릴 수 있는데 그지? 조금 들리나 나이? 아닌가? 대답 소리 잘 들리게. 자, 쇼! How to find a four-way drive rent a car. 목적이겠죠? To take us AM. To our cabin in mountains.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장에서 relieved 나와 있다. 그럼 또 뭐 확인해야 돼? 좋아요. 관계를 통한 뭐? 감정 분사, 삐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니 없는 자리니 첫 번째로 확인을 좀 해주셔야겠다. 됐어? 자, 그 다음에 no one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no의 의미 뭐라 그랬지? 부장인 거 맞아요. 부장인 거 맞는데 이거 뭐랬어? not과 any 합친 거다. 그러면 anyone doesn't want라고 해주셔야 돼요. anyone doesn't want. 오케이. 저거 풀어서 써주면 뭐라고? Anyone doesn't want 라고 해주셔야 된다 했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원체의 특징은? 역시 갑자기 여기 떨어진 소리 나네. 잘했어. 자, 원체의 특징은? 초보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smelling 이라고 하는 친구 ing 붙어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 smell 다음에 뭐 나와있어? like 명사 형태로 나와있지. 아까 이거 했다 안 했다? 아까 했다. 라이크 명사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직접적인 형용사 나온 거 아니면 라이크 명사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 분명 해줬어. Smell like vomit. 해서 토사의 냄새처럼 느껴지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 혹시 표정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속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괜찮니? 나 그냥 졸려. 이 새끼. 드신다. 지금 늙은 선생님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이렇게 관절 나가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서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뭐? 편하게 앉아서 졸려? 뒤치고 싶냐? 늙은 선생님 연골 나가는 소리 안 들려? 이러니? 다음. 자, after 여기서 품사 뭐예요? 전치사지. 그래서 여기서 전치사로 나와 있으니까 our or whatever 이라고 하는 소유격의 명사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after는 어떤 형태로도 쓸 수 있어요? 접속사로도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접속사로 쓰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좋은 상황을 그럼 뭐라고 바꿔 쓰겠냐? We arrived 라고 쓰시면 되겠지. 그래서 파생어를 외워야 된다는 거야. Arrival이라고 하는 명사를 동사화시키면 arrived라고 하는 동사에 연관지어서 외워져 있지. 파생어 그런 거예요. 별로 어려울 건 없고요. 그냥 그렇게 연결돼 있네. 근데 니네 학교 이번에 파생어 공부하랬다며. 아니야? 아, 그렇게 들었는데? 모르겠다. 여기가 학교에서 나오는 거 맞니? 아니, 쌤이 대놓고 니네 파생어 좀 공부하라고. 아, 얘기했어? 몰라. 난 일단 파생어까지 가야겠다. 유형 마니어에서 파생어까지 이제 암기하셔야 된다. 나 원래 암기시킬 때 파생어까지는 잘 안 했거든요. 니네는 왜냐면 서술형쓰라고 할 때 다음 주어진 단어를 변형 없이 그대로 나열해서 쓰시오라는 전제가 있었잖아. 그렇게 되면 파생어 공부를 딱히 한 비용은 없어요. 그냥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잘 활용해서 그 품사만 제대로 알고 쓰면 되니까. 문제는 몰라. 알았어. 자, 주는 대로 잘 외우시면 되지. 뭐 단어를. 난 좀 단어 병태여가지고 문장 외우기는 안 시키거든요? 단어는 외우기 시켜요. 단어는. 그지? 단어. 90점 못 넘는 새끼들 두고자. 자! 원래 90점이 아니라 95점이 넘어야 되죠? 95점이. 자, 여기서 이세쌤은? 가수. 그래. 아니에요? 제가 가져가는 진조가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지금 진조가 어딨어? 가수가 짝꿍 진조지? 지금 진조 있어 없어? 없는 거. 그럼 어떻게 가수를 내게? 이거 뻔뻔 아닌가 나. 그럼 뭐야? 인진교겠죠. 스노우인가 나. 날씨. 됐지? 아, 자, 여기에서 투부정사, 형용사적 문법인 거 체크 이미 해드렸었고요. 이초랑 조초랑 다르다 뭐 이런 중등식의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됐어? 자, 나는 안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아무도 원치 않아. 가족휴가가 시작되기를. 토성일 냄새와 같은 즉 토성일 냄새를 풍기는 그런 가족여행은 아무도 원치 않을 거야 하는 거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 여동생에 대한 조건망의 말투다 라고 보실 수도 있겠네요. 됐어? 자, 이제 그 다음으로 things, 여기서 물건도 아니고요 것들을 하셔도 안 되고요. 이거 어떻게 지금 해석됐지? 상황이라고 해석됐죠. 그래서 띵즈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에 대해서 체크를 좀 더 잘하실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띵즈 다음에 해석 어떻게 어쩔 줄 모르고 그 시기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여기서 상황으로 쓰였어요, 그렇지? 자, 상황은 그닥 개선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포틀랜드 우리의 도착 후에도 그니? 자, 먼저 눈이 내렸기 때문에 하루에 거의 24cm 정도. 우리는요 뭘 찾아야만 했다? 4륜구동 렌탈차를 빌리는 거, 세빌리는 거죠. 렌탈차를 찾아야만 했어요. 우리를 내려갈 어디로? 우리의 우두막으로. 즉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건데 4륜구동이라는 건 조금 옛날에 소리 자체가 웅거리는 애들 있지? 조금 뭔가 세단처럼 뭔가 스무스하게 조용한 애들 말고 살짝 그 달달달달달거리 소리 날 것 같은 좀 커다란 조금 큼직큼직한 애들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엔진에 힘이 받쳐줘서 미끄러운 길도 충분히 출력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됐어. 다음에 이거 엄청 커졌네. 여기에서 갑자기 헤드피피 나와야 되는 거 뭐지? 과거 말로. 응, 과거 말로 왜 썼어? 옛날보다 옛날이 있던 거 그렇지. 그걸 뭐라 그랬지? 대박. 그렇지. 잘했어. 우리가 도착했던 게 이미 하이트 포인트에서 과거 시제였지. 근데 눈이 내렸던 건 언제예요? 그거보다 더 과거에 대한 이야기겠지. 대과거 개념 불러오기 위해서 하이트 써줬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네. 동사
워즈. 워즈 모니터링까지. 자 여기서 워즈에서 끝나면 또 뭐야? 아빠 자체가 불평거리는 기계가 돼버려. 아빠 이걸 모니터링하는 놈이 돼버린단 말이야. 아빠를 완전히 계속 주장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아빠의 동작성, 일시적 동작성에 대한 이야기겠죠? 비플러스 아이엔지 진행 시대로 꼭 체크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바웃부터 라이츠까지. ADM. 여기서 또 주의사항 라이츠의 뜻이 뭐예요? 원래 우리는 비율, 뭐 속도 이런 걸 많이 봤지. 근데 여기서 라이츠는 요금입니다. 비용이에요. 렌탈 렌탈 라이츠라고 하면 그 임대료예요. 임대료. 알겠지? 빌리는 비용. 다음에 when our overpriced furniture 아니 이렇게 처리를 나는 할 건데. 얘를 반대로 그냥 공사에 ADM 처리하셔도 문제없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어 공사. 그렇지, 그럼 마지막은 ADM이고요. 우리 를 내부터 끝까지 목적어, 다음 the driveway. 그렇지, yet been closed.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 yet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뭐가 합쳐진 거게? 완료 시제의 완료 용법이 합쳐진 거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동사 모양 봤더니 뭐랑 뭐가 합쳐졌어요? 과거 완료랑 수동. 과거 완료 모양 head pp고요, 그 다음. 뭐가 이렇게 사각사각 꼬는 줄 알았냐? 이렇게 사각 꼬는 소리 나지? 뭐 돌 긁히는 소리가 나는데? 네. 모르겠다. 네, 이렇게 해서 수정의 개념이 합쳐지는 거겠죠? 됐어? 그럼 여기에서 과거 완료 또 왜 썼어? 대박. 그렇지. 그리고 도착해 있을 때까지 라는 개념으로 좀 가셔도 되는데 대괄호로 쓰시는 게 여기서는 훨씬 더 맞아요. 대괄호로서 그 길이 어떻게 됐다? 치워지지 않았다. 우리가 알게 된 것보다 더 이전부터 이전에 치워지지 않았었고 뭐 그때까지도 치워지지 않았어 라는 얘기로 해도 되는데 대괄호니까 좀 더 강하게 남아있더라. 언니 어디가 어디가 아직 해석 안 했어. 자, the last one이라고 했어요. 그럼 the last one 뭐지? 마지막 하나고요. 여기서 원은 그 자동차 어떤 자동차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자동차에 대한 걸 들고 온 거야. 그래서 뭐가 왔지? 부정대명사겠지. 왜? 렌탈샵에 있던 원래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자동차 중에 마지막 자동차를 그냥 가져왔는데 그게 뭐가 됐든 지금 상관이 있었어 없었어? 상관없었지. 그럼 그냥 남아있는 것들 중에 그냥 하나 데려오는 개념이지. 뽑기 개념으로 보셔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아버지가 끊임없이 저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형용사들 꾸며주고 있는 거 체크 같이 계속 잘 해놓으시고요. Overpriced truck이죠. truck이나 어떤 rental rate가 무슨 동작을 할 수 없는 대상들이니까 다 PP의 수식을 받고 있다 체크하시고요. 어디 더 볼 거 없네요. 자 갑시다.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포틀랜드에 있던 마지막 잘 얻었다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봤을 때 그때 그냥 그렇지 않았을까 라는 거겠지. I think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 2 hours 2시간 동안이라는 건데 원래는 몇 시간 거리였다는 거야? 1시간. 그렇지 1시간 거리. 오전만으로 갔는데 1시간 거리를 2시간 걸려 갔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 차가 막혔던지 아니면 길이 얼어있어서 속도를 전혀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든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몇 시간 동안 아빠는 계속해서 뭐하고 있었어? 불평했어요. 뭐에 대해서? 부풀려진 렌탈 요금은 얘도 뭐야? 이 부풀려진 렌탈 요금도 뭐예요? 난 3. 아까 고난 1은 뭐였어? 처음 뭐야? 1! 블리자드 아니었어? 원래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이유 블리자드 세기의 블리자드가 도착했다 뭐 그랬잖아 그치? 네. 두 번째는? 애기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막 비행기 안에서 기내에서 토한 거였고요. 세 번째 이제 뭐야? 부풀려진 저 렌탈 요금.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사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간다면 포틀랜드에 도착했을 때조차도 뭐라고 할 수 있었지? 내가 아직도 기선이 악화되어 있어서 자동차를 4륜 구동 자동차를 빌려야만 했어. 근데 어차피 그건 잘 빌렸으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할 거야. 그걸 빌려줬던 건 맞지만 여튼 남아는 있었잖아. 차가 아예 없어서 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거
아니었죠. 그러니까 일단 제끼고 그 다음에 하필이면 저 한 시간 거리를 두 시간으로 가는데 빌렸던 그 비싼 자동차가 이 오버프라이스 된 트럭이 뭐 했다는 거지? 구덩이에 빠져버렸을 때 라는 거겠죠. 됐어? 어. 틀려진 연탈 요금에 비해서 그 불평을 했고요. 이 비싼 그놈의 트럭이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도 문제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배웠다라기보다는 사실 뭐야 그냥? 알아차렸다, 알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알게 되었죠, 뭘? 드라이브웨이, 차로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 아직? 플로우, 원래 쟁기질하다는 뜻이 있던 단어죠? 쟁기질에서 뭘 하겠어? 눈이 많이 내리고 오셨으니까. 하루에 24인치가 내렸던 곳이니까. 쟁기질에서 눈을 걷어내야겠지. 근데 차로가 치워졌어, 안 치워졌어? 치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말은 뒤져서 말하면 뭐야? 차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겠지, 지금. 지금의 눈이 안 치워졌으니까. 24인치면 대박인데? 24cm! 센치보다 큰 게 인치잖아. 24인치면. 그냥 사람 하나 파묻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이만한 게 24인치 TV 이런 거 아니야? 그럼 눈이 이만큼 왔다는 거야. 이거는 6인치예요. 뭐라고? 핸드폰 하나에 6인치라고? 네. 아, 얘가 한 12인치였거든? 얘가 한 개 더 있는 거니까 한 이만큼이야? 그래도 한 이만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높이잖아, 잘. 이만큼 무서운 거. 물론, 그, 남자분들, 나중에 이제 군 생활을 쭉 위해서 하게 되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난 갔다 올 일이 없으니까. 맞아! 우리 엄마 아들 중에 둘째 놈은 군대 안 갔어. 왜요? 심장 기형이라. 진짜요? 진짜인데? 심장 기형으로 원래는 공익했어야 됐거든? 근데 얘가 공익을 지원을 했는데 지원자 대기가 너무 와서 계속 잘린 거야. 근데 그게 다섯 번인가 되면 빠진대. 그래서 안 갔어. 연지요? 응. 꼬린데요? 개신기하지. 근데 우리 둘째는 엄마가 군대를 하도 가라는데 안 간 거야. 버틴 거야. 그래서 너희 놈의 새끼 그 가져와 공인증서 안장 엄마가 이것저것 눌러보더니 아무나 눌러버린 거야. 그게 뭐냐면 빈자리 났을 때 그 자원입대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대로 잡혀가는 것 같은? 그거 모를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내 동생은 그래서 저기 그 전라도 쭉 아래 있잖아요. 집은 일산인데 군생활을 저기 아래에서 했어. 그래서 거의 일산에 올라오지 못했어. 시커멓게 타가지고 바닷가에서 맨날 그 경비서가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까만 새끼였는데 두 배로 까매져가지고 이 새끼는 흑인이니까 왜 이러고 맨날 놀리고 그랬었는데 여튼 그랬었어. 그래서 내 동생이 거기서 엄마한테 지금도 한탄해. 엄마 덕분에 내가 객강고를 원없이 갔다고. 그것도 주먹만 형한 주먹만한 객강고가 다닌다고. 객강고가 뭐게? 그 아니 알아요. 어. 그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 입만한 사삭사삭 거리는 그 바퀴벌레처럼 생긴 애 있는 거 알아? 그게 객강구야. 그게 입만한 객강구야. 그래서 새벽 내내 근무서가 막 징그러운데 하도 많이 보니까 익숙해지고 새벽 내내 근무서가 너무 심심하니까 그걸 라이터로 지지우고 미친놈인가 했어 진짜. 진심 사람 새끼가 아니셨군요 이랬는데 이게 너 엄마를 가봐 그거 눌러가면 내가 거기 가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니 팔자지. 그랬죠. 잠 깼어? 자, 좋아! 자, 정답! 아, 그래, 이제 그 다음에 Tired morning and suitcases 녹정하겠죠? 그 다음에 through부터 snow 이제 Parking on the roadside 얘도 뭐지 얘들아? IN으로 시작했네. 얘도 뭐지? 인사 됐죠? 자, 그 다음에 OH라는 건 뭐예요? 이거 결과용법이죠, 초보정사. 그래서 결국 발견하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 목적 어디에서? 요 대절로 돌아가 있다, 됐지? 그 다음에 더 파워라고 했는데 갑자기 힘이 사라졌어 라는 건 뭐야? 우리가 지쳐서 우리 힘이 사라진 거야? 이 더 파워가 뭐지? 전력이야, 전력. 전기가 나가는 거야. 됐지? 이제 continue intentions라고 했으니까 동사 to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over coming back 본격으로 보셔야겠죠?
A부터 B까지. 됐어? 그리고 여기서 코리스가 뭐야? 코리스가 뭐야? 경로 아니지? 경로 아니고요. 여기서 코리스의 뜻은? 기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일정 기간 내내라고 하니까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해서 콜스를 꼭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콜스 하면 무조건 뭔가 경로, 길 막 이래서 뭔가 뛰는 경로 이런 거 생각해서 장소로 보시는데 여기에서의 콜스는 시간의 의미로 쓰였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추어 여긴 주어가 딱히 동사 그 다음에 여기부터 끝까지 멈춰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할까요 자, 주 길가에다가 차를 댄 채 길가에 왜 차 댔어? 올라가지고 왜? 그렇지, 차로인데 진입로라고 할 수 있죠. 드라이브웨이니까 진입로에 눈이 많았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고난의 시작이야. 고난사 뭐 해야만 했어. 이 문장이 또 고난사에 대한 질문이죠. We dragged, 우리가 이끌어낼 질문. 우리의 몸과 여행 가방을 끌고 갔다는 거야. Drag, 끌다. 어디를 통과해서? Powdery snow니까 뭔가 푸슬푸슬 날리는 눈밭이라는 거야. 심지어 얼어서 꽉꽉하게 달달하게 된 것도 아니라 많이 푹 빠지는 상태인 거 있지. 그러면 짐가방 끌기 어렵게 죽겠어. 더 어려웠겠지. 그 무거워 뒤지고 난 피곤해서 힘들어 뒤지겠는데 나만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내 짐가방까지 끌고 가야겠던 거야. 됐어? 자, 그리고 결국 발견하게 됐어. 어디에 나왔을 때? 이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뭘 알게 됐죠? 전력이 나갔고요. 어떠한 의도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의도가 뭐겠어? 그렇지. 낌새라고 할 수 있어. 낌새. 징조. 징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Ever coming back 하면 다시 돌아올 누가? 전력이 돌아오는 거니까 전력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겠지. 언제? 우리의 방문 기간 내내. 됐어? 오버하면 다 감싸고 있는 개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전기랑 물이 없는, 물은 왜 없어? 수도도 뭐랑 관련된 거야? 전기가 돼야 같이 물도 나올 거 아니야. 물탱크가 돌아야 될 거 아니야. 모든 게 기반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다 전력도 있어요. 그리고 얼어서 동파했을 가능성도 무시는 못하겠죠. 자, 물과 전기가 없는 4일은 의미하죠. 뭘? 크리스마스 저녁도 없고요. 샤워도 못하고요. 나무에 불빛도 없다는 거. 나무에 불빛이 없는 건 무슨 소리야? 크리스마스 트리. 그렇지. 잘하셨어요.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랑 관련된 거지. 왜? 얘네 여기 왜 갔어? 크리스마스 기념. 그렇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갔어. 그럼 얘네 하이라이트는 뭐겠어? 커다란 사람 몸보다 훨씬 큰 전나무에다가 막 이것저것 막 달고 적반짝반짝 예쁘게 그러다가 맨 마지막 위에 그 노란색 별 하나 다는 거. 그게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그치?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 밥이 없다는 건 참을 수 없어. 아, 쉽지 않네요. 자, 나왔어. 누가 나왔어? 디스파이트가 나왔어. 양보의 전치사가 나왔어. 양보 전치사. 전치사니까 얘는 뒤에 누구만 쓸 수 있지? 명사만 쓸 수 있겠지. 그래, despite 바꿔 쓸 수 있는 거 누구 그랬지? In spite of. 그렇지? 그리고 모의고사의 특징, 혹은 영어 지문에서 많이 쓰이는 것의 특징. 챌린지의 뜻이 뭐야? 무서워. 하면 망해. 어려움이야. 고난. 역경 땅이라고 보셔야 돼. 우리나라 말로 도전이라고 하면 어떤 뉘앙스가 있어? 뭔가 게임에서 챌린지. 맞아. 뭔가 게임에서의 챌린지 느낌이지. 뭔가 재밌는 거, 긍정적이고 뭔가 앞으로 헤쳐나가기 쉬운 뭔가 이렇게 조금 파지티브한 뉘앙스를 우리나라 말로는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영어에서의 챌린지는 뭐예요? 되게 좀 네거티브한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어떤 역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름다운 누자! 내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 그지? 자, 그 다음에 쭉 봉사
갈게요. 이것은 이것인 것으로 그래서 보호처리 갈게요. 자, 그래서 turnout 뒤에 지금 보호처리 하시는 게 더 적합하겠다. 뒤에 얘가 이거나 이콜 관계를 시키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주어 동사 lights 목적어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위 made or decorations for tree all of pine corn made 되겠죠. 그 다음에 we found him in the woods am 됐어? 자, 그 다음 주어 동사 around watching movies 이게 그 다음에 so instead 이게 무작 we went sledding 동사 처리하셔야겠죠? 됐어? 자, 체크 포인트 뒤에 명사 나와 있어서 전치사항상 써주셔야 되고 이 큰 덩어리 ADM인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몸으로 판명되다, 몸으로 드러났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A는 B예요 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 또 다시 하고 있는 거겠지. AP 관계로 볼 거야 그냥 보호 처리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IP 관계라서. 그리고 여기서 반전 포인트가 나오겠다.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우리의 힘든 점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랬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았어 라는 거겠지. 그 이유 첫 번째가 나오네요. 괜찮았네요. 자, 우리가 뭐가 없었기 때문에? 전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했어? 나무를 위한 장신구를 만들어서 뭐로? 솔방울로 타인콘이라고 했죠? 솔방울이라는 거야. 우리 그 발바닥에 많이 치이는 거 그거 알지? 자, 어떤? 우리가 숲에서 발견한 그럼 여기서 생명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떤데? 목관대 되시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the woods 라고 했네. 그러면 나무들이 보인 장소니까 이게 뭐야? 숲, forest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사실 외국인한테 숲이라는 개념이 되려면 조금 되게 커야 된대. 엄청 이거 조금 정글 이런 느낌이 더 가까워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국립 무슨 내셔널파크 이런 느낌 있지. 그래서 국립공원 같은 느낌이어야 조금 숲과 같은 느낌이라서 곰, 사슴 이런 거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지. 그걸 포레스트라고 하고요. 그냥 뭐 동네에 적당히 있는 그거는 그냥 우드 이 정도로 넘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포레스트랑 동의어처럼 보이는데 뉘앙스가 원래는 다른 단어라고 해요. 이거 해석 안 되셨구나. 자, 이 모든 어려움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 그 여행은 꽤 기념할 만한 행복한 여행이었다. 크리스마스인 걸로 판명됐어. 자, 우리가 전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장식을 만들었죠. 그 나무를 위한 뭔가 나무를 장식할 만한 어디에서? 솔방울에서 우리가 숲에서 찾은. 자, 우리는 누워있을 수는 없었어요. 뭐 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라고 했으니까 동시동작으로 보셔서 문사본문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뭐 했지? 썰매를 타러갔어. 이거 알아야 될 수거 개념 뭐야? Go ING 뭐 했어? 하러가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 됐어? 네. 몇 문장 남았냐? 몇 문장 안 남았어. 몇 문장 안 남았어! 거의 다 했어! 이것만 하면 가요? 이것만 하고 하던 거 다 하고 가. 하면 더 보인다고? 아니 하던 거 아 하던 거? 아 진짜만 하면 돼요? 갑자기 행복해졌어요. 그치? 집중 행복해지고 있지? 나 집중 마지막까지 할 수 있다! 자, 위다운부터 힛까지 ADM이죠. 그 다음에 B Burned our frosty finger and toes around one cozy fire at night ADM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기 해석은 뭐 딱히 제가 해드릴 거는 없는 것 같고요. 해석만 잘하실 줄 알면 되겠죠? 자, 고난을 극복한 두 번째 사례 뭐나 알지? 전기 난방이 없었기 때문에, 전열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집 자체가 계속 추웠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왜? 하루에 눈이 24인치 올 정도로 날씨가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 온도가. 그치? 그래서 우리의 꽁꽁한 프로스티라고 했으니까 꽁꽁한 손가락이랑 발가락을 녹였어요. 바로 burn
바로 코지 안락한 편안한 붉은 처에서 밤에 그래서 뭔가 벽난로 같은데 진짜 정자만 깨서 불을 피워서 있었다는 거겠죠. 마지막이지? 네. 자, 그 다음에 신스 접속사 윌크렌치 이에지 오늘 주메이크부터 이렇게 디나까지 윌컴피츠. 자, 그 다음에 2부터 어디까지냐? 끝까지 ADM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됐냐? 자, 여기에서 손에 쓰임은 급격한 게 대명사 아니야. 아, 쟤 뒤진다? 주관대가 아니야! 아니, 주관대가 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있어요. 그래! 근데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뭐야 얘? 의문사 라고 보셔야겠죠. 의문사니까 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엘드리치까지가 무슨 절? 의문사절. 의문사절의 분차는 뭐다? 명사절이다. 딸 여기가 뭐다? C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군요. 됐냐? By the end. 그 다음에 알드 같은 헬드 같은이겠지. 자, 그 다음 Do you know my cousins and grandparents? 뭐가 될 수 있어요? 목적. 그 다음에 in a whole new way. Again, 처리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I eat. Wasn't the whole day being anticipated. 됐어? But it was it the whole day we will never forget. Again. 오븐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저녁을 만들. 자, we competed. 우리는 경쟁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경쟁이 있어.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즐겁게 살짝 누가 누가 더 재밌게 외는 느낌이지. 자, 누가 who를 직접적으로 해석해줬어. 의문사이기 때문에 who could make the most original sandwich? 누가 가장 독창적인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는지 보려고 대신. 자, by the end, 끝날 무렵, I had got to know my cousins and their grandparents. 나는 내 사촌들과 조부모님을 알게 되었어. In a whole new way.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즉, 편안함이 있었으면 그냥 편안하게 되게 따뜻하게. 안락한 여행을 했으면 그냥 원래 보던 방식 그냥 그대로 봤던 거겠지. 근데 여기에서는 고난과 역경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때 대처, 행동, 아니면 여기서의 뭐 긍정적인 모습이나 방향성을 보고서 이제 이런 면도 있었어? 이런 걸 알게 된 거겠지. 그래서 나중에 애인이 생기면 꼭 너무나도 힘든 산행을 같이 해봐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꼭 힘든 상황으로 꼭 들어가 보세요. 자, 그것은 휴가는 아니었어. 우리가 예상했던. 하지만 그건 휴가였죠. 우리가 앞으로 절대 잊을 수 없을. 즉, 굉장히 어떤 뜻깊은 휴가기는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 내일과 끝나면 보내주겠다. 네,